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이란 유대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자에게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고자란 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입니다.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 생명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사람, 그 당시 고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고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은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건히 잡고 지키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리라. 나 여호와의 집에 내 성 안에서 영영히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비록 이들은 생명의 씨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영영한 삶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자는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있습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구실을 못하고 여자의 구실을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는 가정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국가, 왕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내실을 뜻합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고자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위해서 가정을 꾸리지 아니하고 자녀를 생성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는 고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위대한 삶입니다. 육의 눈을 가진 자들은 불쌍하고 가엾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영원한 집에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축복받는 집에서 즉 천국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리라 라는 말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자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 성 안에서 영영한 이름을 받게 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하다 하겠지만 하늘이 보시기에 고자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자들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며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자들,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 열심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